자, 선주 중3 동아리운 2과 본문 마지막 파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 얘기하듯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 같이 좀 칠해 주시고요. 일시정지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Let me share my grandmother's special recipe with you so that you can make orange medallions too. 네요. Okay, maybe medallions will become a comfort food for you. 자, 그래서 let me share. Let me 동사 원형이죠. Let me do의 형태.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라고. 뭐할 때, 뭔가, 뭐, 허락받을 때 쓰는 건데, 이게 허락, 뭐, 물론 형태는 뭐, 허락받는 형태를 취했지만, 뭔가 뭐, 제안하는 이런 느낌이죠. Let me share. 내가 share하게 해주세요. 자, 일단 뭐, 문법적인 거, let이 사역동사니까, let a 동사원형, 빼박 이 형태죠. 빼박, 다른 형태 안 되는 거. Let me share. 근데 뭐 같은 표현 같은 경우에 뭐 allow라는 뭐 let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allow를 쓰면 allow me to share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allow me to share. allow a to do. 얘는 이제 want하고 똑같은 오형식의 구조죠. want a to do 하듯이 allow a to do 해서 a가 뭐뭐 하도록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내버려 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let me share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도 뭐 can I, may I, could I 3종 세트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물음표로 만약에 끝난다면 can I share, may I share, could I share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를 그 다음에 share A with B입니다. A를 A를 B와 함께 공유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죠. Share A with B. A를 B와 함께 공유하다.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다음에 또 이과의 주요 문법 보이죠. So that 절, 의도를 나타내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So that you can make,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하려고 Orange Madeleines 2.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who로 바꿨어도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for you to make의 형태로 for you to make Orange Madeleines 2. 이 형태도 가능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부정사, 그러니까 in order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So as for you in order to make, for you to, so as to make orange medallions too. 이 정도 하면 상당히 꼼꼼하게 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maybe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죠. 추측의 부사 아마도란 뜻이고요. 뭐 같은 말은 probably 또는 뭐 perhaps 같은 것도 있습니다. PERHAPS, probably, maybe, probably, Madeleines will become. 아마도 Madeleine이 될 거예요. A comfort food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위안의 음식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ill이 지금 추측을 나타낼 수 있죠. 나타내고 있죠. 뭐 어떤 뭐 미래 물론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뭐뭐일지도 모르겠어라는 뜻이니까 이 경우에는 can이나 may 같은 조동사. 쿠드도 가능하겠고요. 우드도 가능하겠습니다. 추측 뭐뭐일 것 같아. Maybe Madeleines would become, could become, may become, can become comfort food for you. 자, 뭐 그래서 요두 문장인데요. 두 문장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제 스페셜 레시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겠고 의도가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건데 아마 맛보면 여러분도 메들린의 맛에 푹 빠져서 컴포트 푸드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짧지만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죠? 내가 쉐어 할수 있게 해주세요. Let me share. Let
있죠.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My grandma's special recipe 하고 있죠. Special recipe. Let me share my grandma's special recipe. 그 다음에 여기 구조는 share a with b 나오죠. with b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with you 붙이고요. Let me share my grandma's special recipe with you.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붙을 차례입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so that 저를 사용했죠. So that you can make 나옵니다. So that you can make orange madeleines too. Orange madeleines 만드는 레시피니까 so that you can make orange madeleines too. 그 다음에 추측의 부사 다음 문장에 붙습니다. 추측의 부사 아마도 오렌지 메들린이 될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을 위한 위안의 음식이 그래서 maybe madeleines will become 나오죠. A comfort food will become a comfort food for you. 그러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시피 쭉 얘기하는 부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every time이었죠 이거. Every time I see or smell madeleines, I think of였죠. I think of my grandmother라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하게 해주세요죠. Let me share my grandmother's 형용사 올자리니까 special recipe with you. Share a with b죠. Share a with b.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 위해서 so that you can make orange madeleines too고요. 요거 for you to 요 부분 for you to make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의도를 나타내는 됐습니까? Maybe, perhaps, 그리고 probably Madeleines will come a comfort food for you. Okay, 그래서 이제 레시피 설명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randma's special recipe, orange Madeleines. You need, 준비물이죠, 준비물. 준비물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you need a cup of flour. 오케이. 그래서 이제 flour 물질 명사죠. 여기 물질 명사. 그다음에 egg만 물질 명사 아니죠. 셀 수 있는 명사 이 친구만. 오케이. 그래서 밀가루 한 컵 a cup of flour. 그다음에 요 분수 읽는 거 꼭 알아두라 했죠. 앞에 건 기수, 세 번, 뒤에, 그러니까 분자는 기수, 분모는 서수로. 그래서 two-third라고 했죠. two-third. two-third cup of sugar. 그래서 뭐 설탕 3분의 2 컵. two-third cup of sugar. two eggs, 달걀 두 개. some orange peel. peel, 셀 수 없고 껍질이란 뜻인데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some 뒤에 얼마든지 셀 수 없는 명사 올 수 있죠. some money처럼. 약간의 오렌지 껍질.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읽겠습니까? 얘는 one fourth라고도 읽고요. 또는 one quarter라고도 읽습니다. quarter가 4분의 1이란 뜻이군요. one quarter 또는 one fourth cup of butter. 버릇 할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one eighth겠죠. one eighth teaspoonful of teaspoon of salt. 또 설탕 아주 적게. 그러니까 뭐 제일 적게 들어가는 양으로 제일 적은 거는 뭐 salt죠. 소금이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8분의 1 teaspoon 아주 소량 들어갑니다. butter 4분의 1 컵, sugar 3분의 2 컵. 설탕 많이 들어가죠. 달걀 두 개. 오케이. 케이크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기본적으로 케이크 만드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거기에 이 형태를 seashell 형태로 만들겠죠. 자, 1, 2, 3, 4, 6가지입니다. 자,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 보통 뭐로 구성된다? 명령문으로 구성되죠.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쭉 되니까 뭐 동사 원형 쭉 뭐 melt해라, let it cool해라, put해라, beat해라, add해라, mix해라, add해라, mix해라, pour해라, bake해라 이런 식으로. 그니까 녹이고 뭐 식히고 넣고 뭐 으깨고 그 다음에 뭐 또 넣고 섞고
붓고 굽고 이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melt the butter. 자, 첫 단계는 버터를 녹입니다. melt the butter and let the butter 대신 왔죠. let the butter cool. 오케이. 여기 cool은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동사. 식다라는 뜻으로 시키다도 되고요, 자동사도 되고, 이렇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로서 시키다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 어쨌든 다른 빼박 이 형태죠. 빼박 이 형태. Let the butter cool. 녹인 다음 식혀라. 약간 뭐 반고체 상태 뭐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put the eggs, sugar and salt in a bowl and beat. 오케이. 달걀이랑 설탕이랑 소금 in a bowl, 커다란 사발 속에 넣고, 그리고 beat, 막 으깨란 말이죠. 막 휘저어라 막 이런 거죠. 막 쿵쾅쿵쾅 막 슉슉슉슉 하란 말이죠. melt 한 다음에 식힌 다음에 put 한 다음에 beat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행동을, 네 가지 동작 했습니다. 됐습니까? add flour to the bowl and mix. 그렇죠. 그래서 add a to B죠. A를 B 속에 첨가시키다. 밀가루를 사발 속에 넣고, 그리고 믹스, 섞어라. 뭐, 이때 섞을 때 힘들면 뭐, 머랭치기라고 들어봤나요? 막 휘젓는 거, 빠르게 휘젓는 거, 거품 잘 일어나게 막 휘젓는 거, 뭐, 옛날에 뭐 요리사들 TV에 많이 나올 때, 머랭치기 한다면서 막 휘젓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add the butter. 자, 그쵸. 저 이제 시키고 있었던 버터죠. add the butter and orange peel. 자, 또 add A to B 또 나옵니다. 전치사 to 주의해야 되겠죠. add the butter and the orange peel to the mixture. 그러니까 버터와 오렌지 껍질을 넣어라. to the mixture. 여기 mixture는 mixture 뒤에다가 뭘 넣는다면 mixture of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 됐습니까? mixture of the eggs, sugar and salt. mixture of the eggs, sugar, salt and the flour죠.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가지가 섞여 있는 네 가지의 믹스처. 오케이. 그래서 the mixture of four ingredients. 뭐 보통 뭐 재료를 ingredient라고 합니다. ingredient 복수니까. the mixture of the ingredients. 뭐 the mixture of the four ingredients and mix them. them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그것들을 섞어라. 됐습니까? 3번도 끝이 믹스고 4번 또 믹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붕어빵 틀 같은 데 넣는 거 나옵니다. pour the mixture. 이번엔 pour A into B죠. A를 B 속으로 붓다. pour the mixture. 이번에는 뭐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에다가 두 가지 더 넣었으니까 총 여섯 가지 재료의 믹스네요. 달걀, 설탕, salt, eggs, sugar, salt, flour, butter, orange peel 들어갔죠. into the melting pan. 붕어빵 틀 같이 그렇게 뭐 조개 껍질 모양이겠죠? 그렇죠? seashell 모양일 겁니다. 그렇죠? seashell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melting pan에다가 부어라. bake it 하면 되겠죠. bake the mixture. the mixture 생략됐고요. bake the mixture. 그래서 반죽을 구워라 in the oven. 그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For 10 to 15 minutes. 10에서 15분 동안 구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숙제로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한 레시피니까 글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Grandma's Special Recipe. Orange Madeleines.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뭡니까? 제일 먼저 뭐 해라? 넣어라였나요? 푸테라였나요? 오케이. 아, you need부터 해 참. you need죠. you need. 그럼 제일 먼저 뭡니까? a cup of네요. a cup of flour. 됐습니까? 그다음에 2분의 3컵의 설탕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two third cup of salt. 아, sugar였죠. two third cup of sugar. 그다음에 two eggs. 그 다음에 some orange, 자, 필셀수 없다 했죠. some orange peel.
다음에 one-fourth cup of butter 또는 one-quarter cup of butter. 그다음에 one-eighth teaspoonful of salt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하게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뭐라고 읽을래나? You need a cup of flour, two-thirds cup of sugar, two eggs, some orange peel, one-quarter cup of butter, one-eighth teaspoon of salt. 오, 정상적으로 잘 읽네. 오, 신기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자, 정상적으로 잘 읽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first step. 아, melt the butter네요. Melt the butter and let it cool. Melt the butter and 1. Melt the butter and let it cool.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문법적으로도 어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빼바쿨, 그 다음에는 더 버터 대신 왔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뭐 넣고 막 비트 하는 거였죠. 그렇죠? 풋하고 비트 하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Put the eggs 이렇게 나오죠? 2고요. Put the eggs 그 다음에 sugar and salt 그 다음에 어디다가? In a bowl이죠. In a bowl and beat 2. Put the eggs, sugar, and salt in a bowl and beat.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다가 in the bowl 속에다가 그 사발 속에 flour를 넣을 차례입니다. Add A to B 나옵니다. A를 B 속에 넣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고요. 그다음에 뭐 해라? Add 해라. The flour를 어디다가 in the bowl이죠. In the bowl. To the bowl 했네요. 아참 Add A to B인데 웬 in이야?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2입니다. 2. Add the flour to the bowl and mix죠. 3. Add the flour to the bowl and mix. 자, 이러면 이제 믹스처가 생기겠죠. 혼합물이, 반죽이 생길 겁니다. 믹스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여기에다가 이제 믹스처 속에다가 두 가지 재료를 넣죠. 아까 멜트했다가 Let it cool 했던 녀석하고 그 다음에 some orange peel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add A to B 또 나옵니다. add A to B 4고요. add 해라. 무엇을 the butter and orange peel 여기다 하죠. the butter and orange peel add A to the mixture and mix. 4. Add the butter and orange peel to the mixture and mix.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fifth step 다섯 번째 step 단계는 pour 하는 거죠? 그렇죠? 붕어 빵틀처럼 생긴데, 됐습니까? 오케이, pour 해라. 무엇을 더 믹스처를 이번엔 pour a 그다음 전치사 뭐였어요? into였죠. pour the mixture into the Madeleine pan. 5. Pour the mixture into the Madeleine pan.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은 베이크죠. 베이크 어디에서? In the oven 속에서 얼마 동안? 10에서 15분 동안이니까 for 10 to 15 minutes였죠. 오케이, 6고요. 베이크 해라. In the oven. 그다음에 how long? For 10 to 15 minutes. 6. Bake in the oven for 10 to 15 minut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오케이 이렇게 레시피를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grandma's special recipe. 그래서 you need 준비물이니까 you need a cup of 뭐였습니까? 제일 많은 거 flour였죠. a cup of flour.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거 two-third cup of sugar. 내용 파악하셔야죠. two eggs, some orange peel. 오렌지 넣는 거 아니고 오렌지 껍질 넣습니다. 그 다음에 one quarter cup of 제일 먼저 들어갈 버터 들어가는 거네요. 참 녹일 버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one eighth teaspoon of 제일 적은 솔트였죠. 원수 있는 거 알아두시고 melt the butter 버터를 녹이세요. 그 다음에 식도록 내버려 두세요. let it cool이죠. the butter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로 받아주시고요. 동사 빼박 형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거니까 시작은 푸시죠. 넣어라. Put the eggs, sugar and salt in a bowl. 그 다음에 세게 막 흔들어야죠. Beat. 믹스보다 더 강하게 하는 걸 얘기하죠. Beat.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flour 넣을 차례죠. Add the flour. Add A
to be to the bowl and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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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만들어야죠. 다음에 add the butter 이제 버터 들어가셔야죠. 버터와 오렌지 peel and orange peel to the mixture and mix 반죽에다 넣고 섞어라. 그 다음에 이제 빵틀에 넣어야죠. Madeleine into seashell 형태로 pour the mixture into the Madeleine pan 됐습니까? 마지막 bake 나오죠. bake bake 어디에서 bake the mixture in the oven for 10 to 15 minutes 15초 구워서 안 될 거고 15시간 구우면 안 될 거고요. 15번 구워도 안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2과 모든 과정 아 모든 과정 아니군요. 자, 교과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